안녕하세요. 쌉싸름한 개드롭을 더 감칠맛나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개드롭 장아찌 만들었어요. 개드롭 장아찌는 간을 너무 강하게 하면 향을 해치기 때문에 너무 짜지 않게 만들어서 개드롭 맛을 최대한 느낄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 개드롭 겉잎을 제거하고 지저분한 밑둥을 얇게 잘라내세요. 먹기 좋게 여러 등분으로 나눕니다. 끓는 물에 소금 한 스푼 넣고 두릅을 줄기부통 넣어서 2분 데쳐주세요. 찬물에 헹구고 체위에 받쳐줍니다. 간장 200ml, 물 200ml, 설탕 30ml 넣고 팔팔 끓여주세요. 끓으면 불 끄고 양념을 충분히 식힙니다. 식은 양념에 식초 100ml, 매실청 100ml, 소주 50ml 넣고 섞어주세요. 데쳐서 체에 받쳐둔 개드롭은 손으로 물기를 꽉 짭니다. 통에 개드롭을 차곡차곡 담아주세요. 양념물을 붓습니다. 개드롭이 양념에 잠길도록 입 부분을 누름판이나 접시로 누르고 뚜껑 닫아주세요. 실온에서 3일 보관하고 3일 뒤부터 냉장 보관하면서 드시면 돼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